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대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네, 여야의 공천 작업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여야가 선대위를 구성을 이제 완료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제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 원톱에다가 당내 굵직한 이름의 이제 정치인들을 이제 투입을 해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성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심플한 선대위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여당 시절과 야당 시절의 선대위 구성 그 기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는 외부의 어떤 분을 모셔와서 국민께 색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선대위 구성을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고요. 야당 선대위 구성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라는 행정권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하면 된다,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정책으로 어떤 호소하는 취지의 선대위 구성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행정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번 선대위 구성은 한동훈 장관이라는 새로운 얼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대표가 선대위원장이 된 게 아니고 당을 일신하는 비대위 체제 하에서 그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이 된 거기 때문에 새로운 얼굴 측면도 없잖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마를 한 사람들인데 대권주자급인 분들이 세 분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분들은 출마를 해서 살아 돌아오면 대권주자라는 기대 심리를 줄 수 있어요. 새로운. 그래서 정권 심판이라는 현재 야권의 프레임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미래 권력에 대한 기대 심리까지 보탠 그런 선대위 구성이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동 선대위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민주당이랑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성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최근까지 이제 공천 잡음, 공천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공천 효율증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쓰리톱으로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 이렇게 쓰리톱으로 구성된 것이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끼면 사실 그 개별적인 사람들의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 쓰리톱의 이름만 기억이 나는 건데 아마 역할 분담이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재명 대표는 뭐 중요한 순간에는 가운데 자리에 있겠지만 본인 선거를 치러야 돼서 모든 순간에 모든 메시지를 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 될 것이고 이해찬 전 대표는 뒤에서 나름대로의 기강을 잡는다든지 이러한 중심이 되는 원로의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전면에서 뭔가 통합의 메시지를 낸다든지 공천 후유증을 좀 뭔가 다독이는 역할은 김부겸 전 총리가 하는 이러한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유권자들이 볼 때는 아, 이 민주당이 그동안은 공천 후유증 때문에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국면들이 있었는데 뭘 좀 수습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충분치는 않더라도 뭔가 국면 전환의 어떤 계기가 되는 선대위 구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측면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좀 일찍 올라왔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좀 이 선거전을 쭉 치러오면서 좀 뭐랄까요 많이 달았습니다. 계속 물건을 쓰면 닳지 않습니까? 좀 닳는 것이 있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신선도가 좀 떨어지면서 최근에 메시지도 좀 퇴행적이 돼가는 게 아니냐 중도층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가령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꼬집어내서 현재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연결해서 반박을 하는 형식에 이재명만 이렇게 계속 타겟팅하는 그런 메시지랄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연합의 관계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종북론 이런 걸로 타격을 한다든지 이 비판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메시지가 집중되는 거는 이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이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미래 권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상대를 공격하고 뭐 하는 거는 좀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들이 지금 일부에서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서서 이렇게 이 선대위를 꾸린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유효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우려가 좀 된다 할까요?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게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 지내려다가 잘 안 된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유권자들에게는 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켜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건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론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야당의 경우에 지금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 1인 체제로 저는 그 실질은 그렇게 보여져요.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에는 상징성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전면에 내세운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 21대 대선 때도 선대위원장이었어요. 그때는 이낙연 당시 전 총리가 종로 출마하면서 선대위원장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도 챙기면서 선대위까지 챙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선대위 활동을 하면서 지역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희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21대 때 보면 황교안 총괄위원장 당시 당대표였습니다. 체제로 가다가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뒤에 들어왔어요. 이건 이제 변화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선대위를 평가할 때 이제 김부겸 전 총리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는 추가적 인물이 들어올 수도 있다.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김부겸 전 총리가 내세운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충족돼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부겸 총리가 아마 뭐 약간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지만 지금 간판격 얼굴만 내세우는 이런 역할에 머무른다면 저는 불협화음의 여지가 포함된 선대위 구성이다. 그래서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내세웠던 이 인물들이 사실은 조금 많이 봤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여당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승부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잘 집중해 보시면 정책적인 측면에 상당한 많은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조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선대위 구성을 더 늘리게 되면 이 보이스가 여러 가지 면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또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포인트는 사실은 없는 걸 만든 것이 아니고 종북 논란이 있는 인사가 위성정당의 또 후보로 또 등장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여당 후보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비판을 해줘야 되는 거라서 여당의 어떤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이지 이게 먼저 성공은 아니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처럼 여야 야당에. 선대위 구성도 완료가 됐고 이 공천 작업이 마무리돼가는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중성동을 경선에선 이해훈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꺾고 승리했는데요. 그런데 패배한 하 의원, 확률적으로 믿기 힘든 결과라며 한동훈 위원장에게 경선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하루 이틀 만에 진행된 여론조사인데 약 4% 정도밖에 안 올랐고요. 다른 이해훈 후보는 20%가 더 뜁니다.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고 왔는데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기 불가능하다. 의도적인 조작은 아닐지라도 어떤 착오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원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입장 유보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제 최종 입장을 내겠습니다.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네, 하 의원 주장대로 지지율을 살펴보면 1차 경선과 결선까지 이제 시차가 단 이틀밖에 나지 않는데 이 지지율 상승폭 4.86%와 21.87% 두 후보 간의 상승폭이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뭐 산수로만 이해하자면 이영 전 장관이 1차에서 얻었던 그러한 어떤 지지세가 그대로 거의 그대로 뭐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그대로 이제 이해훈 전 의원 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거기다가 이제 여성 가산점까지 플러스를 해서 하태경 의원을 이해훈 전 의원이 누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태경 의원의 어떤 항변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지역구의 경우에는 국민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가 8대1로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산수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CBS 라디오에 이해훈 전 의원이 나와서 이제 주장한 바는 이해훈 전 의원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은 어쨌든 그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말하는 공천의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사가 출마를 권유해서 애초에 이 지역구에 출마를 한 것이다. 이걸 이제 제가 평론가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주류측 인사이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류 후보로서 출마를 한 입장이었고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비윤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영 전 장관은 또 윤석열 정권에서 이 또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친윤 성향의 당원 내지는 지지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해훈 전 의원에게. 이해훈 전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비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같은 성향의 지지층이 몰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여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경선이라는 게 지금 뭐 8대1로 하든 5대5로 하든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알려진 어떤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선을 치른다라는 게 알려진 상황에서는 여론조사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그 지역에 존재하는 조직의 움직임이라든지 선거조직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하태경 의원이 이게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수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여의도 정치의 차원에서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런 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태경 의원의 주장처럼 데이터 공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공개가 된 후에 거취에 대해서 좀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지금 원팀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뛰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 데이터 공개 여부는 사실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데이터 자체, 로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지만 그 이제 대리인 결과에서 확인한다 합니다. 수치 확인한다 하기 때문에 저 수치를 보면 하태경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50% 이상 과반을 얻었는데 가산점 때문에 졌다라는 취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1차 예선전하고 결선 비교해 보면 표 이동이 좀 수학적으로 안 맞는다. 물리학도시잖아요. 그런 취지 주장이신데 사실은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2대 8의 경선이라 하더라도요. 지역에서 보면 2가 책임 당원입니다. 전 책임 당원은 다 전화가 갑니다. 나머지 이제 8은 샘플 1,000명을 안심번호 따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000명은 일반 국민이지만 사실 당원들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 당심의 추이에 따라서는 표가 확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태경 의원의 경우 처음에 마포를 타진했다가 그다음 종로 타진했다가 그다음 이제 성동으로 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당원의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거 경선 선거운동의 기조를 이해훈 의원이 잘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주류다. 내가 사실은 당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런 선거운동의 선거법 위반인 범위 내에서 기조를 잘 정해서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상욱 당시 이제 전 지구당 위원장, 전 당협위원장의 어떤 도움이 어느 분으로 향했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치는 변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태경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겠지만 가산점도 있고 해서 뭔가 수치상의 왜곡이나 오류는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만 짧게 여쭤볼게요. 이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총선에서 역할을 하겠다, 혹은 뭐 다른 것들을 좀 도모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다른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국민의힘 승리를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하태경 의원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는 물론 부산에서의 본인의 이제 그 공천상의 어려움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올라왔을 수 있죠. 또 하나는 서울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모색하겠다라는 취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회의원 당선이 지상과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서울시장 출마나 이런 다른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두고 서울 행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본인이 서울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유권자한테 알려놓고 그다음에 다른 행보를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는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 좀 지켜보겠고요. 이번에는 양당의 경선 결과와 관련한 두 분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남갑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윤인 이용 의원이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추미애 전 장관과 이제 맞대결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하남갑 같은 경우 이제 신설된 지역구잖아요. 뭐 이제 위례가 이제 들어가 있고 앞으로 이 판세는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하남에서 하남 가불이 분리가 됐는데 따지고 보면 하남 을이 신설됐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남갑이 구도심이고 예. 을이 이제 조금 그 미사신도시가 예. 포함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남갑은 다소 예전 그 선거 결과나 표심을 보더라도 다소 이제 보수의 지지세가 좀 강한 지역이고요. 하남 을이 위례 미사신도시가 조금 젊은 층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진보 성향이 좀 두텁다라고 평가받는 곳입니다. 물론 투표를 해야 되지만 예. 하남갑의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 후보 선출 과정에서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어요. 이용 후보가 선출이 됐지만 원래 거기 이창근 전 당협위원장도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다가 예. 경선에 포함이 안 되고 사실 컷오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남으로 옮겨갔는데 이거에 대한 수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온전한 경쟁력을 보존할 수 있느냐 여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는 추미애 후보의 경우에도 사실 뜬금없는
공천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 지역의 시장이 이현재 전 의원입니다. 그래서 하남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것이 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민주당 어제 공천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또 탈락을 했거든요. 뭐 송갑석 의원, 이용 의원, 또 친문 도종환 의원까지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비명 행사라는 논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뭐 지금 중간에 뭐 공천룰을 바꾸거나 또는 당원 구성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 중간에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되는 어떤 친명들이 강세를 보이고 소위 말하는 주류의 강세가 이어지고 비주류 후보들의 약세가 계속되는 것은 이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경선 국면이 끝날 때까지 공천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런 뉴스와 소식들은 전해질 것인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제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이 공천과 관련된 분란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충격은 뭐 주식시장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까지 어떤 과정에 선 반영된 게 이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 갖고 직접적으로 지금의 어떤 민주당을 둘러싼 판이 흔들리거나 이럴 것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그것은 일종의 조국 혁신당이 지금 뭔가를 가져가는 것으로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으로 귀결된 상황으로 1차적으로 지나간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뭔가 이 상황이 벌어지려면은 이렇게 해서 승리한 소위 말하는 친명 후보들이 추가적인 논란을 벌이는 상황들, 예를 들면 그게 어떤 막말, 실언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의 어떤 이 드러났던 이 부적절한 행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제 하나 둘씩 또 어떤 뉴스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국민의힘에서 이제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아 그럼 공천 왜 그렇게 했어? 이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잘 어쨌든 컨트롤이 됐느냐 그리고 이후에라도 또 막말 실언 이런 것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도 또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통제가 되느냐가 오히려 남은 변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여론조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비명계 줄 탈락 배경에 이 여론조사 방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론조사 방식을 보면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 이 권리당원 50%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권리당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여론조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원 구성 그리고 정당의 구조 자체가 지금 어떤 열성 당원들, 강성 당원들의 어떤 이 여론의 좌우하는 구조 자체로 고착화된 게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방아쇠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성 당원들, 열성 당원들의 경우에는 기성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금 정보를 취득해서 자신들의 어떤 표심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별도의 자신들만의 어떤 정보 공유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령 소위 말하는 이분들이 선호하는 유튜브 채널이랄지 그 유튜브 채널에서 강한 주장을 펼치는 어떤 논자들의 어떤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주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유통하는 어떤 다른 뭐 카페랄지 또는 이재명 대표의 팬클럽 재명인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러한 카페에서의 논의랄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자신들의 표심을 조직적으로 좀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국민의힘의 경선의 그 여론조사에 대한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라는 게 권리당원 50%에서 당원들의 표심이 반영되지만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원들의 표심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이 당의 당원 구성의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것을 여론조사를 뭐 일반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당연히 순도가 높아진 당원의 어떤 그러한 표심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원 여론이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직의 정도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류에 유리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고 이걸 차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당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같은 논란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도 이제 뭐 전해철 의원의 경선 결과라든가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또 정동원 전 의원의 이제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큰 흐름이 모든 게 지금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큰 흐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계세요? 그러니까 후보자 경선에서 어떤 분이 후보자로 선출될 것인지에 대한 큰 흐름의 변화는 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선거 판도 그러니까
이거 본선에서 당선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것은 당을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요. 지금 물론 경쟁력이 있다 없다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선에서 선출 과정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원 평가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의원 평가의 하위 10%, 20% 받는 그 기준이 뭐냐. 이게 너무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도부의 뜻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과연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상당수가 당원도 포함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당원을 배제하는 방법도 순수한 일반 국민을 지표로 삼아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볼 필요가 있다. 안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사실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의견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것인데 그 의견 선출 과정에서 이렇게 왜곡된다 그러면 사실 나라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후보자로 선출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뭐 억울함이 있고 하겠지만 정당의 역할, 국가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역할을 따진다면 한 분의 의도에 따라서 그분이 좋은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결정을 모두 추종하는 이런 정당의 위계질서 내지 정당 의사결정 과정이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맞는 것이냐. 이런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야 모두요. 공천된 후보들에 대한 논란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5.18 발언으로 이제 논란이 된 도태 후보의 공천 결정을 결국 이제 유지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관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단은 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친 사과문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어떤 국민의힘의 상황과 엮어서 보면은 원래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를 통해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캐릭터 그리고 그다음에 활동을 통해서 중도층 공략을 보다 용이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왔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뭔가 윤심 논란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낙하산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하려는 어떤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현역 불패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고 간 거잖아요. 결국은 잡음을 최소화하는 공천, 조용한 공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런 어떤 방향이라고 했으면 가령 이러한 후보, 도태호 후보랄지 이런 분들이 과거에 특히 이런 퇴행적인 어떤 논란을 안고 있는 그러한 요인을 안고 있는 후보라고 했으면 사전에 걸러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천 대상이 될 수 없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경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로서 받아들여진 것이고 결국은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지금 공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공천을 받았으니 경선을 정정당당하게 치러서 공천을 받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이것을 뒤집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뒤집기는 어렵고 만약에 이런 과거의 막말 논란으로 이 공천 받은 거를 취소하기 시작하면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여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자연스럽게 당 지도부가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취소를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어려움을 안고 가더라도 그러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파장을 우려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원칙적으로 보다 이제 단호한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았느냐 공천을 취소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분명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정적인 평가를 명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한동훈 위원장 이제 광주 방문도 이제 예견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좀 풀어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 정부의 모든 인사, 그러니까 그다음에 용산 참모진, 그다음에 의원 전원이 가서 5.18 행사에 참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행보죠. 그다음에 헌법 전문의 수록도 어떤 당의 강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도태우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처음 공천이 아닙니다. 저 발언 자체는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단언적으로 확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후보가 2022년도에도 보궐선거에도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때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이제 잘 안 됐고요. 이번 선거에 나와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가 됐던 상황이고 또 하나는 5.18 왜곡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발언했다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 만들어지기 이전의 발언이고 본인이 사과를 했고 두 번에 걸쳐 사과를 했습니다. 또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어떤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만약에 유사한 언행을 하게 되면 뭐 후보를 박탈하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 후보가 지금 이 차원에서 하나 더 당을 위한다 그러면
앞으로 본인이 공표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 유사한 언행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당선되더라도. 이 정도 하게 되면 그 진정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권 비례연합정당에서 시민사회 몫의 후보 두 명이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이 부분 진행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그 두 분이 사퇴했지만 사실 그 오디션인가 이걸 통해서 그 풀에 올라오신 분 여섯 명인가 그 분들의 성향도 그렇게 썩 클리어하진 않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분들이 어떤 분이 되든지 간에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심사위 구성 자체도 그렇게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그 구성된 심사위에서 어떤 분을 추천한들 사실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깨끗하게 보이겠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애당초에 민주당이 이렇게 진보당, 물론 진보당 전체에 진보당을 응원하는 분들의 문제는 아니고, 그 진보당을 구성하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통진당과 관계를 같이 했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진보당하고 연대를 같이 해서 국회 입성을 도와주는 이 상황이 민주당이 일단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또 하나는 현행 공직선거법상에 보면 사실 3% 이상의 득표를 하는 분들만, 그 정당의 분들만 국회의원이 되게끔 돼 있어요. 이 봉쇄 조항을 둔 이유는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같은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지만 그분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때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을 걸러주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을, 생각하신 분들을 걸러지 못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봉쇄조항을 둔 것인데, 그 해당 봉쇄조항을 둔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이 저런 어찌 보면 본인들의 어떤 다른 이익을 위해서 저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심각한 반성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이 애초에 명단이 공개됐을 때 왜 문제 제기하지 않았느냐, 이거 민주당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위성정당의 문제죠, 사실.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위성정당이라는 거를 어설프게 지금 민주당이 만들다 보니까 그 위성정당을 또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소위 말하는 다른 진보정당들하고의 연대연합의 구조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발생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와 구체적인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묶어서 통진당의 후신이다, 그리고 뭐 이 반미다, 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다소 이것은 색깔론이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이게 제가 비유를 하자면 형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민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이건 비유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그동안의 어떤 선거연합의 논의에서 이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진보당이 어쨌든 세석을 이 분배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후보 4명을 분배하기로 한 것인데, 지금 진보당의 3명을 이미 배려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4명 중에 진보당으로 사실은 왔어야 될 사람들이 4명 중에 지금 2명이 들어온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내심으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중도 공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지금 사실 뭐 비례 순번 자체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자라든지, 그리고 선거 연대 자체를 지금 우리는 백지화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첫 단추를 사실은 잘못 깬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논의를 이렇게 뭐 파탄적으로, 파국적으로 가져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요 시점 자체에서는 이 되돌릴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미? 요 시점 자체에서는 오히려 이제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사퇴하고 그다음에 요 후보군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것 자체를 어떤 파탄 국면으로 가져가는 것은 모두에게 불리한 국면이다. 여기에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이 내용도 좀 이어서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출국한 이러한 전 과정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밝히겠다는 건데, 실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 효과라는 것은 이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를 하면 언제 그럼 처리를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5월 말이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새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안 자체가 처리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법적인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정치적인 실효성이 있는 것이겠죠. 정치적인 실효성이라는 것은 이종섭 전 장관, 이종섭 대사 문제가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그래서 한동훈 이재명 구도를 만든다 등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전면에 끄집어내는 효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종섭 전 장관을 이렇게 무리하게 호주 대사로 보냈는가? 보내는 과정에 출국 금지나 여러 가지 공수처의 수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이렇게 급하게 보내야 했는가 등등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과연 그런 것들이 법치냐, 자유민주주의냐, 적법 절차를 중시한 것이냐, 이런 것들의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최대화하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지금 비판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넓은 의미의 정권 심판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국회에서는 좀 폐기가 되더라도 아마 그런 주장을 나름대로 다른 야당들이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우리에게 표를 주시면 이러한 부분에서의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주장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포석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용이라고 평가절하를 했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번번이 특검을 외치고 나온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러한 민주당의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좀 박한 표현인지 몰라도 유치한 특검 운운이에요. 지금 최상병 관련해서 진상규명하고 은폐 의혹 관련된 특검이 이미 발의가 돼 있고요. 그것이 패스트트랙에서 지정이 돼서 4월 달 정도면 통과시킬 수 있는 네.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상병 관련 또 다른 특검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 특검이라는 것은 뭐 아마 뭐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나가게 했다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은 재판받고 수사받는데 외국 많이 나갑니다. 왜 안 되는 거죠, 이게? 몰래 나간 것도 아니고. 또 출국금지라는 것은 사실 본인도 잘 몰라요. 이거 원래 통지되게 돼 있지만 통지 안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도 모릅니다. 공수처는 알고 있죠. 그럼 공수처가 오히려 그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저분이 대사로 운운될 때 정부에다가 이분 출국금지되어 있고 수사하니까 대사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아무도 통보 안 해놓고 출국금지 풀었다고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문제 있는 것이고, 역대 선례에 비춰보면 또 하나는 공수처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조서에 언제든지 부르면 오겠다라고 그렇게 써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응한 것도 아니고 불응할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상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무상 가게끔 하는 과정에 뭐 임명권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특검까지 한다. 글쎄 이런 국가기능 남용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총선에 이걸 갖다 이용한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하고 비슷해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대사 임명한 것이 네. 출국금지를 알고 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것에 대한 반론도 이제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애초에 대통령이 그러면 왜 이종섭 전 장관을 이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호주 대사라는 자리가 애초에 장관급이 가는 자리냐부터 시작해서 차관도 아니고 차관부가 원래 가는 자리인데 이러한 자리에 굳이 공수처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인 피의자를 왜 임명을 하는 것이냐 또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출국 금지라는 것에 대한 통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고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수사에 관련돼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출국 금지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까지 종합을 하면 애초에 맞지 않는 자리다라는 지적이 가능한 자리에 그러한 법적인 문제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왜 감수하고 임명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에서 지난 토요일에 사설을 썼습니다. 이러한 공수처 조사가 다 끝난 이후에 출국하라라고 사설을 썼는데 그러한 보수 진영의 어떤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날 무리하게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네. 비판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정치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그렇다면 왜 정부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을 임명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이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무담임권이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에서 배제한다. 저는 이전에 조국 전 장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때에 따라서는 법무장관의 당시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시면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뭐 그것이 옳다 그러다 떠나서 그렇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생각할 때 뭔가 공무담임에 적합하다는 임명하는 거죠. 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징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1심에서 판결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은 저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금 해제 이 부분은 사실은 공수처가 해제하지 말라고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사에 정말 지장이 있다는 징조가 하나도 없어요. 호주에 대사로 나갔는데 공수처가 그렇게 밝히잖아요. 사실 공관장회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들어올 국내에서 자주 들어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사라가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에 지장이 있던 상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예단해서 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의 발의를 예고를 했습니다. 국회 입성도 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뭐 고발사주 의혹 등과 관련해서 조목조목 특검 사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뭐 사적 복수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하던데요.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 임명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많은 비판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했다 이래서. 근데 앞서 말씀하신 이종섭 전 장관 사례를 들어보면은 뭐 비판할 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은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이렇게 발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발 사주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의 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거론을 했거든요. 논문 대필 문제라든가 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의 징계 관련 의혹이라든가 등등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이종섭 전 장관 그 특검 문제처럼 사실은 정치적인 고려가 훨씬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이종섭 전 장관 문제는 그래도 현안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현안 문제가 공수처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특검 추진이라는 거의 논리는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 국회에서 특검법에 의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리하에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 건은 현안이기 때문에 특검법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법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국 혁신당 대표가 주장하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딱히 현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로운 뭔가가 밝혀져서 지금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더더욱 앞에 말씀드린 이종섭 전 장관 관련 특검보다는 필요성이 더 낮아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지금 당장 이 범민주당 지지층이 갖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회에 진출하면은 이러한 방식의 어떤 법안 발의로 뭔가 그런 것들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겠다라면서 뭔가 그런 정권 심판론에 대한 어떤 그러한 열망을 받아안겠다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한 도구로 지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치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갈릴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좀 논란의 어떤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인 고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정권 심판론에 협공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하는 이유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잘못 펴가지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정권 심판을 하는 것이지 몇몇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수사와 재판에 단서를 제공한 정권을 심판하자.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특별법도 많고 처분적 법률도 많고 그러니까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법률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늘 보면은 몇 사람에 대한 이해관계에 얽힌 사안에 대해서 법률을 만들고 주고받고 자 이런 정치권의 모습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지는 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국 전 장관은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본인의 명예회복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건 좋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된 명예회복의 면도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명예회복과 동시에 따라오는 공권력을 저렇게 쓰겠다. 본인의 보복 차원에서 쓰겠다라고 공언할 정도로 지지층에게 경고할까요? 저는 본인의 지지층이 경고한다 하더라도 공적인 의식을 가지신 분이라면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